오늘은 그 우리 옷을 이제 아기가 이제 아무래도 아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방에 공간이 많이 좀 필요해서 한톤이가 지금 옷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일곱 봉다리 정도 남았는데 이미 많이 옮겼는데 그래도 옷이 많다. 너무 아끼던 구두들인데 못 신어. 왜확 더워 그냥. 신을 수가 없는데. 아 그냥 더워. 아까운 거 버리지 마. 두고 있어. 진짜 안 신는 것만 아니, 다 신어. 두고 있어. 제가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신어요? 아니 두고 있어. 신발도 기부가 된다 그래서 제가 신발을 한 가지만 좀 신는 편이라서 많이 깨끗해. 거의 완전 한두 번 신은 것 아닌 것도 있어요. 못 신어, 진짜. 그냥 제가 20대 때 정말 좋아했던 제가 이런 갑옷이 신발을 되게 좋아해서 20대 때 엄청 신었던 신발인데 이제 못 신습니다. 나는 그럼 나도 축구화 버려야 되는데. 버려! 자. 안 신잖아. 하루하루 급격하게 늙어가는 느낌. 계속 무거운 거 많이 들고. 지금 이렇게 손 보이세요? 저손 지금 엄청 무겁거든요. 라면 먹으면 이렇게 라면 먹방 이후에 이제. 된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퉁퉁 부어서 퉁퉁. 무인으로 기증하는 방법도 있고요. 시간이 없으실 때는 3봉투 이상이면 방문 수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 기능, 물품, 어떤 거 되는지 보면은 고장나고 오염되지 않은 물품 모두 가능하고요. 불가한 제품도 있어요. 속옷이라든지 가구, 침구 이런 게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유아용품이랑 이런 거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량 체크하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걸 깜빡하고 그냥 다 담았어요. 정리할 때 한꺼번에 담다 보니까 얼마나 될 것인가 개수가 120. 의류가 120이고 자타가 14개. 120벌이나 많이 많이 벌써 많이 많이 구하네요. 많이 정리했네요, 제가. 많이 다음엔 제 겁니다. 오늘은 저희 것만 있어서 다음에 문쌤 거 정리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부하러 왔다가 가는 길에 지양님이 다녀온 정의여보 주변 치즈밥 3대 맛집 중에 하나인 근본 호호분식에 가려고 합니다. 아, 학창 시절에 이제 정의여보 축제 할때한 번씩 왔었죠. 이 여고를 막 노리고 다닌. 여고를 노린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학교에 내가 이제 등교를 하잖아?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뭔지 알지? 그 몰라요. 여학생들 옆에 쭉 서가지고 축제 홍보하잖아. 그지? 에. 그러면 이제 찜 스티커라는 게 있어. 네. 그럼 이제 가잖아? 내가 걸어가잖아? 그러면 내 등이고 어깨고 이런 데다 붙여. 싹다 붙여. 아니, 무슨 쌍팔년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꼭 너는 와, 와주세요. 약간 이런 것처럼 이렇게 다 붙여놓는단 말이야. 굉장히 자기 어필을 하고 있네요. 그땐 그랬다. 그 그땐. 당시에는 그랬다. 지금은. 이따가 여기 선생님 리즈 사진 한번, 리즈 시절 사진 띄워주세요. 저 학생 때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리즈요? 리즈? 리즈? 한 30년 전 사진. 하여튼, 그때도 기억나. 그 엄청 멋있었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 멋있기까지 했어. 네. 그 정의호 축제를 왔어요. 결국 친구들이랑 같이 왔어요. 네. 왔는데 그 이벤트성을 하는 거예요. 네. 3점 슛을 넣으면은 볼에 뽀뽀를 해준답니다. 어머나 세상에. 근데 제가 또 농구돌이었잖아요. 맞아요. 공놀이 되게 좋아해요. 네, 농구돌이었잖아요. 그래서 또 포지션이 슈터였거든요. 그래서 탁탁 싹 들어간 거야. 어머나 세상에. 근데 여학생이 뽀뽀해줬어? 하지만 뽀뽀를 받지 않았죠. 에이, 또안 받았네. 제가 볼 때도 몇번 받았어. 아니야, 진짜로. 그게 멋있는 거잖아. 뭔지 알지? 극혐, 뭘또 그게 뭔지? 그 멋있어. 근데 난그 멋있는 걸 몰라.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티를 내서 뭐지?
강정. 모든 강정이라고 했습니다. 탕수육이랑 다른데? 아닌데? 감사합니다. 이게 짜장 떡볶이 맞네? 짜장이 아니네. 괜찮아? 거의 짜장이에요. 아우 배불러. 양이 엄청 많아요. 치즈밥 대짜 양 많더라고요. 자, 여튼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온 택배는 무엇입니까? 이제 출산 가방을 써야 되는데 병원이랑 조리원에서 편하게 신을 이런 크록스나 슬리퍼가 필요하다는데 제가 슬리퍼 지금 갖고 있는 게 다 되게 발에 딱 맞거든요. 그래서 라지 사이즈로 한 50 정도까지 신을 수 있다 그래서 샀는데 인터넷 쇼핑몰 보다가 이렇게 귀여운 지비츠를 되게 많이 주는데 이게 지비츠예요? 이름이 지비츠예요? 크록스에 꽂는 거 이름 지비츠 아니야? 난 몰라. 아니면 어떡하지? 지비츠라고 했어. 병원에서 많이 신는 간호화 같이 생겼네요. 이거 크록스는 아니고 크록스처럼 나온 그런 건데 가격도 되게 저렴한데 굽도 있어서 되게 편하다고 했는데 그냥 싸서 샀어요 사실은. 일반 크록스는 전 좀 덜렁덜렁거려서 잘 못 신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잡아준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길이가 좀 짧네. 그래서 그냥 올려 신어야 될 것 같아. 제가 발이 230? 240? 근데 라지 신었는데 요만큼밖에 안 남아요. 근데 이게 발 수술하고 발 부으면은 슬리퍼가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저렴하게 잘 샀다. EVA 보니까 내가 또 이제 신발에 일가견 광고한 사람이잖아. EVA 소재로 잘 만들었고 아시소프트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아치 아주 잘 올라가 있어서 잘 받쳐줄 것 같고 아웃솔도 살짝 채택이 되는 것 같아서 좋고 속도 상당히 있어서 내구도가 좋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신발 잘 만들어서 이거 꽂는 법은 내가 환자분들이 자주 꽂아줘갖고 알아. 방법은 내가 알기로는 밀어 넣는다. 오 들어가네. 밀어 넣는다. 예쁘게 해줘봐. 난 이런 걸 어떻게 예쁘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 밀어 넣는다. 그 이런 데는 날카로우니까 혹시나 조심하시길. 이렇게 씻는 거지. 이렇게 씻는 거지. 아니 이게 선생님한테 들어가더라고 발이 라지 사이즈 넣더니. 옛날에 우리 이렇게 신는 거 되게 유행이었는데 언제? 나는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컨버스 두 개 사가지고 이렇게 신는 사람 있었잖아. 없었어. 어렸을 때 이거 아는 선생님이 출산 축하한다고 카카오톡으로 이거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물티슈야? 아니 이게 건티슈 마른 수건인데 이제 애기들 밖에서 야외에서나 이제 나갈 때 휴대용으로 쓰기 좋다 그래서 티슈는 가제손 수건처럼 쓰면 된다 밖에서. 이거는 초유 전용 모유 저장팩. 이거 루이보스 수유패드. 저 아직 수유패드 안 사는데 이걸로 한번 요긴하게 써보겠습니다. 모유 수유 티슈는 뭐지? 그냥 티슈인가? 아 너무 많아서 사실 뭐가 뭔지 모르겠어. 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세트로 돼서 왔습니다. 오늘 새벽 6시, 5시부터 일어나서 아침 생방 다녀오신 피로한 아버지의 모습. 맨날 저러다가 욕먹는데. 아니 사실 오늘 온 거 중에 가장 보여주고 싶은 거는 밖에 있어. 베란다에. 아 무거워. 네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게 조명이에요. 스탠드들 이제 수유 등할 때 쓰려고 산 이제 그 은은한 등인데 토끼가 너무 귀여운 거야. 이 토끼가 이게 이걸 해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거 뭐야 풍선을 딱 달아 여기다가. 맞아. 그리고 여기 쟁반이 있어. 그리고 발에 이제 전등이 들어와. 맞아. 그건데. 냄새 좀 빼고 봅시다. 끝! 끝!